남해 보리암이 10일 남해 경찰서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경찰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. 보리암은 남해 경찰서 재직 경찰 자녀 가운데 고등학생 15명에게 각 30만 원, 대학생 8명에게 각 50만 원 등 총 8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. 보리암은 5년째 남해 경찰서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. 보리암 주지, 남해경찰서 경승실장 능원스님, 박종열 남해경찰서장, 류정식 법의회 회장을 비롯해 수혜 학생 및 학부모 등 총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. 2년 전 경찰 법의회를 결성한 보리암 주지 남해경찰서 경승실장 능원스님은 박종열 남해경찰서장, 류정식 법의회 회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인과를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.